안녕하십니까? 희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주주 양도세 재검토하나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제목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해서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현대차죠. 현대차가 요즘 이상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새로운 회장님이 올라오면서 지배구조 재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수상한 일을 자꾸 해요. 자꾸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요. 우선 코나 EV 화재 사건이 최근에 큰 이슈가 됐죠. 근데 이게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번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에 언론에서 갑자기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전격적으로 리콜까지 결정하죠. 그 덕에 현대차 주가는 하락합니다. 현대차만 하락하냐? 2차전지 회사들도 전부 타격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충당금 3.4조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3분기에. 이러면 3분기는 무조건 적자 전환이죠. 현대차가 3분기에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자, 이거면 또 현대차 주가가 또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연속해서 대형 악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충당금은 2018년 3분기죠? 그때도 한번 터뜨렸어요.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한 5천억 정도를 충당금으로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2년 지나서 또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신뢰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또 게다가 현대차 주가가 올라서 이 현대차를 산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액 주주들이 그분들은 지금 다싹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요즘 LG화학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지배주주 개편과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이거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런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언론에 나온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을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글로비스와 모비스가 기본 큰 구조고요. 그리고 이 글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글로비스의 최대 주주가 이제 새로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현대차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좋겠습니까?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차 주가는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어저께 이런 말도 나왔어요. 이거 너무 음모론으로만 보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와요. 리포트에. 네, 이거는 저처럼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걸 어떻게 음모론으로 안볼 수가 있을까요? 응? 그냥 정말 우연히 이런 악재가 터지고 있고 하필 이때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고 이게 모두 우연이다. 네, 우연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순 없죠. 사실 이거 고의적인 악재 뿌리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추가적으로 악재를 또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악재야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안 좋은 거 털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갖고 있는 안 좋은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언론에 공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승시키는 건 쉽지 않아도 하락시키는 건 정말 쉽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지금 그렇다면 현대차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 주주들은 이게 다 뭐가 되는 건가요, 정말? 거기다가 저는 사실 뭐 현대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건 이거죠. 코나 EV 화재를 사실 크게 터트린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고의적으로 크게 터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일 화가 나는 거죠. 왜? 그 때문에 2차전지 회사들이 다 전부 싹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뭐 과감히 짓밟은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뭐 억울하지만 우리가 뭐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어차피 단기 악재니까 2차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어. 자, 제가 월요일 아침 글에서 글은 아니고 동영상에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초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 특히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정말 반등이 왔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 다른 재료가 터져 나왔어요. 바로 대주주 3억 요건 재검토 추진이라는 이 재료가 나오면서 화요일 12시 이후에 급반등을 했죠. 네. 사실 그때 소문이 돌긴 돌았어요. 근데 소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몇몇 언론사가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청와대가 대주주 3억 원 요건을 재검토를 추진 중이다. 근데 이 언론이 나오고 나서 청와대는 급하게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 사실 아니다.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글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적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가 나오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엠바고라고 하죠? 다 같이 침묵하고 있다가 정부가 자, 이제 발표해도 좋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청와대는 재검토하지 않았는데, 좀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정보가 새어나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 정부가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정부가 그냥 완전히 개무시를 하고, 아 절대 안 해. 그냥 3억 다 때려갖고 주가가 뭐 박살이 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라면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분명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경을 쓰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을 좀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주가의 폭락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커지겠죠. 그건 아무튼 좋은 겁니다. 아무튼 이 덕분에 어제 시장은 좋았습니다. 12시 이후에는 급반등을 하면서 V자 회복을 했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죠. 기관이 매수 물량은요, 주로 금융투자가 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가 3일 연속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에 합류했습니다. 역시 최근 주가 하락의 원흉은 연기금이 맞습니다. 연기금이 매도를 멈추니까 지수가 오르죠. 물론 외인은 뭐 약간 매수했지만 이 정도면 관망이죠. 구경한 거고. 개인은 매도했어요. 개인이 매도한 이유는 간단하죠. 어저께 12시까지는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V자 반등했는데, 이 폭락할 때 무섭게 떨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개인들 좋아하는 그거 있죠. 줄 그어놓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뭐, 이평선 이거 지켜줘야 되고 이런 거. 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때는, 아, 저기까지 왕창 폭락할 거니까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 자, 이거 언제적 그겁니까? 아직도 그걸로 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거 이제 안 먹혀요. 그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그 이용해 먹습니다. 일부러 그 개인들이 딱 손절하게 딱 좋은 구간까지 일부러 잘라서 터뜨려 버립니다. 그럼 거의 개인들이 딱 손절 치면은 그거 싹 물량 받아가고 다시 쳐올리죠. 이거 벌써 이게 안 통한 지는 몇년 넘었죠. 훨씬 넘었는데. 근데 아직도 보면은 차트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이거를 무슨 맹신을 하고 있어요. 게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제 손절 치고 나서 금융투자가 쫙 받아먹었죠. 예, 외인도 같이 받아먹었고. 아,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오랜만에 어제 외인이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쭉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을 할때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인이 오랜만에 받아먹은 걸로 보여지고, 이 외인은 이제 검은 머리 외인이 아니라 진짜 외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역시 선물은 외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4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 밑에 보시면은 미니 선물 역시 외인은 계속 매수 중입니다. 좋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는 거를. 선물 외인은 뭐 선물만 매수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외인들은 지금 중국 들어가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기도 지금 빠듯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냥 오셔서 선물만 매수를 해주셔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이거죠. 콜옵션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풋옵션은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하죠, 조금. 왜 이렇게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을까?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옵션은 한달 단기란 말이죠. 단기 포지션 하방이라는 뜻이죠. 선물은 3개월이니까 12월까지는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 초까지 단기적으로는 하방이네. 좀 걱정되는 거죠. 물론 지난번 옵션 만기일처럼 갑자기 이거를 포지션을 확 뒤집어 바꿀 수도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 단 며칠 만에 그 하방 포지션을 상방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언제든지 가능은 하니까. 지금도 뭐 그럴 가능성은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뭐 항상 조심은 해야 됩니다. 아무튼 현재 옵션 포지션을 감안하면 외인들의 포지션상 코스피는 2280에서 2410 정도. 그 사이에 외인들은 포지션을 두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좀 감소했어요. 지금 이제 52조까지 내려갔습니다. 안 좋죠? 야, 이러다 50조 깨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뭐 예탁금이 뭐 준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증시를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심리적인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어느 정도 지탱을 계속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올라가고 있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아 이거 던졌을 때 예탁금에 있는 자금이 들어와서 이걸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아 그럼 나 손해보는 건데 팔지 말아야겠는데? 이런 심리에 굉장히 큰 압박을 부담을 줍니다. 이거는 이 투자자 예탁금이 50조가 넘어가면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도 압박을 줍니다. 함부로 팔지를 못하게 해요. 폭락 유발을 못해요. 함부로 폭락 유발하려고 던졌는데 아, 저 50조가 들어와서 그 물량을 다 받아 먹어버리면 아나 이거 박살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꾸준히 좀 지탱하고 유지하는 게참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지금은 예탁금이 하락 추세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신용융자가 약간 감소했네요. 17조에서 약간 감소했는데 이게 잔고율을 볼때 코스닥 잔고율이 2.87에서 2.86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 같아요. 코스피 잔고율은 오히려 약간 늘었어요. 1.41 이상으로 늘었는데 안 좋은 구간이죠. 아무튼 코스피가 잔고율이 1.4 넘어가고 코스닥 잔고율이 2.8이 넘어가면은 항상 약간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저거는 좋지 않아요. 좀 지나친 신용융자는 좋지가 않고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신용융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물타기로 신용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 종목 추천은 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목 정보를 또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이게 이제 매일 기업 리포트가 나옵니다. 각 증권사에서. 왕창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거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내용도 뻔한 거고. 근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셔야겠죠. 그 요약본입니다. 이 요약본을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업의 요약본을 한번씩 그 리포트 요약본을 한번씩 읽어보면서 아,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증권사는 이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도 한번 요약된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한투자증권 최근에 나온 레포트입니다. 10월 16일 전후로 나온 레포트이고요. 뭐 목표가 전부 다 이제 매수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삼성증권은 17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20만 3천원, 유한타증권은 22만원 정도 목표가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제목, 보고서의 제목,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쓴그 내용의 그 요약본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좋다는 내용이죠. 좋다는 내용이고, 사실 당연하죠. 이차전지 그 양극재, 우리나라의 뭐 사실상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세계 3대
양극재 회사로 그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현재로도 알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죠.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최신 리포트로 갈수록 목표가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목표가를 찾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에서는 이 회사를 팔 이유가 없다. 20만 원 이하에서는 뭐 모아가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리포트 보시면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유도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 보면은 양아치들이 많아요. 저번에도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 남겼죠. 저를 비꼬는 듯이 아직도 이 에코프로 비엔이 2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냐는 듯이 아주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에 뭔가 회사의 잘못도 아닌 다른 그 현대차 코나의 EV 화재 사건 같은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얘들도 같이 지금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락하니까 그런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회사의 지금 상태와 그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당장에 내 눈앞에 수익만 보이는 거죠. 단타를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지금 뭐 20만 원 이상 간다더니, 야, 지금 뭐야, 15만 원도 깨주고 내려갔어.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추천하는 새끼가 다 있어.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 추천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저런 사이트를 통해서 좋은 그 회사의 리포트를 보시고 읽어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 회사의 그 종목을 추천 자기만의 그 추천 기업에다가 보고서를 그랑 같이 만들어 보세요. 만드신 다음에 나만의 매수 목표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매수 목표가에 오면은 그때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만의 그 매수 목표가가 있는데 그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죠. 바닥에도 사서 꼭지에 팔면 좋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 얘기하잖아요.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판다. 제가 보기에는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그거 대박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엉덩이에 사서 한 허리쯤에 팔아도요, 절대 손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좋은 수익입니다. 그것만 꾸준히 할수 있어도 주식시장에서 진짜 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깨에 사서 한 허리쯤에 팔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망하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만의 그런 목표가 선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거를 또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충분한 수익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